잘못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네. 평양의 강변에 들어서 BTS가 강변에 주선대. 자, 두 번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희 씨가 준비하셨다고요? 네. 강변에 럭셔리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뉴스가 전해졌었는데. 이거 방금 리버뷰, 리버뷰.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보시죠. 조선노동당 제8차비가 펼친 강북 아니야? 국가 설계도 따라 우리식 사비주의 문명 발전을 선도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있는 속에 오, 수도의 풍치 수려한 보통관 기설계 특색 있는 바라식 주택구가 일따섰습니다. 와, 뭐 우리랑 비슷하네요. 강뷰루자 우리가 좀 높긴 하지만 네. 그렇죠.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한강뷰 원래 비싼데. 오, 저런 데는 누가 살고 또 얼마인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고요. 저쪽이 제가 보기엔 보통강 구역 쪽인 것 같은데 보통강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강변. 네. 북한에는 대동강뷰가 더 예쁘거든요. 그렇죠. 네. 보통강은 제가 옆에 있어서 알아요. 똥냄새입니다. 거기 지어진 거예요? 아, 네. 그 이제 평양시 하수종아 처리를 그 보통강에서 해요. 네. 그 아파트를 지었을까? 근데 그 앞에다 지어놓은 게 너무 사진으로만 봐야 돼. 왜 대동강변에는 안 짓고 보통강? 대동강변은 벌써 이미 다습니다. 이미 들어서서 보통강이 한국에서 봤을 때 보통강변이 예전에 강남이 네. 강북보다 후졌던 것처럼 다시 강남이 부활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금 평양에 지금 구석진 곳을 이제 평양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김정은이 홍보를 하고 리춘에게 집을 주고 하면 그 땅값이 어떻게 돼? 집값이 올라가는 확 오르는 효과를 내는 거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선물 아파트만 1도서기 때문에 네. 뭐 북한의 서희 말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선물 아파트가 1도서는 지역에서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집중적으로 관리가 된 걸로 저기 알고 있습니다. 딱 그 깨끗한 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저 윗동네 사람들은 맨날 그걸 이제 퍼내요. 또 북한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이라는 게 좀 있어요. 돈 주고 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저런 지역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꼭 빈 부자가 선물을 해야 내가 좋은 동네에서 살 수가 있고 그 집을 사거나 팔 수도 없는 그런 네. 동네예요.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권에서 뺏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건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국가에서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요. 리춘희 아나운서. 리춘희 아나운서 선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리춘희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서 야, 거저 남조선이 한국, 북한보다 엄청 잘 산다더라.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정치범에 걸리면 저 집은 뭘 수죠. 날아가는 거죠. 네. 아니 우리나라도 좀 아나운서들한테 이렇게 안전하고 치고 이런. 얼마나 좋을까요? 어디 만세! 저 이촌동 앞에 어떨까요? 괜찮네요, 여기. 원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보면 저희 네.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집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겨서 네. 저기는 몇 평이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많이 보고 따라했나 보다. 근데 저기 외에도 평양에 우리가 좀 살 건 아니지만 주목해 볼 만한 주택 지구가 맞아, 또 맞아. 있을지 궁금해요. 네. 평양의 맨해튼, 혹시 평해튼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 있어요? 평해튼. 그렇죠? 네. 그런 데가 있어요. 네. 바로 평양에서 요명거리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명웅 내거리부터 금수산 기념궁전까지의 거리에 해당이 되고 바로 그 유명한 김일성 종합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과 쇼핑몰들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어서 당 간부들이나 입주가 할 수 있는 뭐 것이고요. 경제적인 신도시입니다. 신도시. 진짜 맨해튼이네. 요즘 모르시면 약간 판교 같은 느낌 우리나라는. 판교 신혼부부 해야지.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장혁 씨는 평양 여명거리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아, 네. 원래 그 저 거리가 단층집이 엄청 많았어요. 원래는 네, 개발이 좀 안 된 네, 그런 것이고 엄청 그 되게 이렇게 후진 동네였는데 저렇게 아파트가 확 바뀌니까 다시 가서 봤는데 되게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좀 뭐라 할까 이제 평해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일단 그 지역 주민들이 이 경제 수준이 높지 못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네, 그러니까 뭐 외형도 이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가면 이제 그 디테일이라든가 퀄리티라든가 그리고 경제적인 수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떨어지죠. 보기에만 좀 멀쩡하게 네. 이렇게 선전용이랄까 이렇게 지었기 때문에 좀 부실하군요. 아파트가 그 골절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삐뚤어져서 비싸게 뭐야. 세상에. 거기에 이제 네.
뭐 김정은이 10년 말씀이 계셨다고 해가지고 마대 있잖아요. 어. 그거를 다 기어가지고 그 위에서부터 밑에층 한 32층 되는 건물을 다 씌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골절을 다시 바로 세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세워서 하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 예. 인간의 힘으로? 예. 개미였잖아요. 10년 말씀의 힘이지. 10년. 건물을 똑바로 세우는 거. 네. 진짜 대단하다. 저는 사실 여명거리 아파트에 뭐 삐까번쩍한 거를 많이 봤는데 저 같으면 안 사는 게 지하주차장이 없어요. 어, 아. 지하주차장 없어요? 그 북한에는 차가 없으니까. 자동차를 개인이 소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렇구나.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라서 주차난이 없겠네. 주차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주차 공간 자체가 없고 주차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 천년 기념비적 창조물로 하겠으면 나중에 통일돼서 우리가 북한 사람이라고 왜 자차를 운전하지 못하겠어요. 천년 이상 동안 절대 못 운전 못한다고 생각하나? 하여튼 그걸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너무 속상하고 예전에 그 인터넷도 안 되고 제가 평양에 올라가서 지방에서 축전 올라가면 뭐 과학자 요관 이런 걸 줘요. 17층에 받아서 사실 뷰가 얼마나 예뻐요. 아, 17층은 괜찮죠. 근데 정말 힘든 게 겨울에 요관 같은 데는 매 방마다 화장실이 없고 이제 아파 이게 층마다 공동 화장실. 화장실이 있는데 겨울에는 그냥 꽝꽝 얼어갖고 볼 일이 생겼는데 못 보는데 엘리베이터는 시간제로 다녀요. 어머. 출퇴근 시간만 다니니까 어떻게 그렇다고 내 볼 일이 항상 출퇴근 시간만 보는 맞진 않잖아요. 맞춰야지 맞춰야지. 맞춰야지 그 시간에. 아까 17층에서 1층에 뛰어 내려가는데 1층에 뛰어 내려가는데 그건 내려가는 사람 다 그 사람들이야. 사람 얼굴이 한 3, 4개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빨갛게 됐다가 파랗게 됐다가 나중에 노랗게 됐다가 1층까지 내려가는 3층이나 2층 사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예, 아니, 그게 너열층입니다. 아, 그렇구나. 낮은 펜트하우스라고 하죠. 맞아, 맞아. 그건 정말 살 수도 없는 건데 그때는 북한은 맞아. 부자일수록 약간은 저층이 네. 저층이 약간이 아니고 아예 저층이 아예 부자. 제가 6층에서 살았거든요. 부자네. 부자네. 근데 뭐 저도 아빠가 선물을 받아서 선물 아파트에 살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에 도저히 가끔 들어와서 5층이나 6층 정도가 운동하기도 딱 좋고 뭐 불편하지 않은 배가 아프더라도 그냥 별로 없는 것까지는 거기까지는 올려드리지 않을까? 노란색 거기까지 올라가면 6층까지 자연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층수예요. 아, 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근데 북한 또 계단이 막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단이 낮아서 6층까지가 딱 로열 6층이 뷰도 확보하고 실생활도 할 수 있는 최고층이네. 부동산 무슨 5층이야? 네.